안녕하세요, 여러분. 궁이TV 궁이신장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또 장마가 돌아온답니다, 여러분. 자, 뭐 환절기고 또 습하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소띠 여러분들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. 자, 소띠 여러분들 우선 삼재예요. 삼재, 묵는 삼재, 묵는 삼재신데 지금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는 약간 뭐 관제 구설 아니면 차 사고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. 왜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입설에 구설이 좀 많이 따르거든요. 그러니까 잘해도 탈이고 못해도 탈이고 이래서 내가 조금 도마 위에 올라가서 좀 남들한테 오해라든가 말이 와전이 되거나 이런 구설에 조금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차를 좀 운행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뭐 접촉사고라든지 큰 사고라고 보이진 않아. 근데 사고수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차 다치면 나도 속상하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차 사고수 좀 조심하시고. 그리고 관제가 아마 작년에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어오시는 분들이라면 관제로는 그래도 8월 달 이렇게 9월 10월 해가지고 관제로는 조금 그래도 약간 비껴나가는 아니면 뭐 내가 조금 더 유리하고 좀 더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관제가 또 그러면서 또 관제가 다른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동거래라든지 어떤 뭐 차용증 뭐 이렇게 보증서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서 계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내 거 아니고 남의 거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건강으로는 약간 뭐 위나 장이나 이쪽으로 좀 탈이 나는 것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 뭐라 그러지? 뭐 염증 같은 거죠. 염증, 몸에 염증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사업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는 그래도 삼재지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근데 한번 이렇게 꼬여있던 일이라면 조금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세요. 하지만 그래도 가을부터는 조금 그런 꼬였던 운은 좀 풀려가는 그런 기운입니다. 하반기 운세로 봤을 때 금전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막혔던 금전도 조금은 풀려지는 격이고 또 받아야 될 돈 이런 돈도 조금 들어오는 격이에요. 왜?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해도 미수금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그런 거는 금전은 좀 풀려 가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글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장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오래 했었어. 오래 한 장사다. 내가 그 터에서 오래 했다. 근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, 힘들다, 이렇게 뭐 매출이 안 나오고 해서 매상이 안 나와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본인 운하고 또 그게 처분을 하는 게 또 잘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귀인 아닌 또 귀인도 있어요. 이렇게 보니까 귀인에 조금 약간 덕도 있네. 주변에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영업으로 이렇게 막 발빠르게 막 움직여야 되는 분들 그래도 영업의 성과는 나쁘지 않아요. 상반기보다 영업의 성과는 후반부가 낫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솔로이신 분들 뭐 연애를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제 30대 이제 36 소띠죠. 연애를 시작한 분들 그래요. 연애의 기운은 괜찮네. 연애의 기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이별수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서로 어떻게 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올해는 일이 풀리기도 하는 운도 있어요. 있지만 심란한 기운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짜증이 나고 약간 그런 기운도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 올해는 그래도 내가 좀 내 성격이라든지 내 어떤 지금 현재 상태 이런 뭐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거는 조금 본인이 누르고 좀 자제를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부부간에 약간의 무슨 뭐랄까 골이 깊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.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뭐 얘기를 해도 대화도 안 되고 뭐가 안 돼 해결책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
내가 봤을 땐 그래도 올곧이만 넘으면 그래도 조금 조용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고비를 후반부를 좀잘 넘어가세요. 그러면 괜찮으실 거야. 정이 못 살겠어서 정말 한쪽에 큰 죄를 지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약간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조금 그 고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제나 사고나 입설구설은 조금 진짜야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건강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삼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래도 금전은 좀 붙어. 왜냐면 사람이 뭐 귀인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. 귀인이 뭐 조그만 도움을 주든 큰 도움을 주든 내가 조금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런 기운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고비를 이렇게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. 그러니까 삼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재는 애군 액살입니다. 애군 액살이고 3년이에요. 근데 이 3년을 올해는 그래도 묵는 삼재니까 그래도 조심만 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